오버츠리그 2020 시즌 2주차 필라델피아 퓨전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 메이엠과 필라델피아 퓨전의 경기. 아, 근데 어제 경기 두 팀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네. 일단 메이엠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졌고 네. 퓨전은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라이노리사점을 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왜 잘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라이노리사를 썼던 팀들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를 보여줬고 역시나 딜러들의 또 히트스캔의 역할이 중요할 때마다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라이노리사가 잘하려면 일단 바티스트가 잘해서 오래 버티면서 그 와중에 딜러진들이 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비 선수도 나와서 메이로 정말 센스 있는 빈격 플레이 잘 보여줬고 카르페의 클러치 능력 뭐 작년부터 대단했죠. 네. 확실히 18년도는 정말 카르페가 압도적인 어떤 히트스캔에 서열에 올랐다가 작년 약간 주춤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번 메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급부상을 했고요. 말씀해 주셨던 아이비의 능력이 또 이제 버무려졌었기 때문에 퓨전의 이런 어떤 그 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파라 위주로 게임을 겐지 파라 위주로 게임을 했지 메인은 잘 안 했는데 메인 잘 하더라고요. 확실히 또 이제 연습량과 기본 센스가 있다 보니까 금방 또 좋은 기량을 장착해서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알람 좋았어요. 일단 뭐 지금 나오는 건 안 하긴 한데 불사장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라리사 조합을 상대로 뭐 밀러 들어왔을 때 저 불사장치 한번 턴에 어떤 식으로 넘기면서 그 다음 그림을 연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플레이 중심의 알람이 어제 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고요. 알람 선수의 스텝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장면이 정말 엄청났죠. 좁은 네. 곳에 대집을 다 썼는데 라인이 잡히기 직전에 뒤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올라가는 불사장치. 너의 정말 그 꽃길을 내가 완성시켜줄게 네. 하면서 뒤에서 뛰어들어와서 좁은 골목길 안에서 방 안에서 이제 불사장치를 깔아줬었죠. 강남진 아나도 어제 정말 좋았어요. 네, 힐벤이 너무 잘 들어왔고요. 수면총도 정말 잘 들어왔고요. 무마는 여기서도 근데 고통받네요. 네. 아 그러게요. 방금 끝난 경기의 네. 어떤 그 반복 그림처럼 사실 뭐 BQB에 약히면은 플로리다 메이엠도 뭐 백업에 있었던 사야 플레이어도 그렇고 워낙 이제 좋은 딜러진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돼버렸는데 그나마 좀 이제 불안 요소는 카라얀과 가골 조합이 어느 정도 해줄까였지만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리그 평균보다 정말 적은 죽음과 높은 결정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 잡히고 마무리를 잘 해준다. 에이. 정말 아나가 공격이 되는 힐러라는 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왜냐하면 사실 뭐 작년 컨텐더스 내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힐러로 평가를 받았던 강남진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에 가자마자 또 이제 한 경기만에 또 이런 스탯을 받아보네요. 다른 뉴페이스 22 플로리다 메이엠을 뒤바꿀 딜러진이죠. 네. 야 정말 아, 너무 잔인했나요? 아니 잔인한 게 아니라 저희 뭐 팩트만 가지고 네, 얘기하니까요. 그쵸. 팩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완벽한 체질 개선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은 팀들 중에서 영입을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플로리다 메이엠인데요. 야키 선수는 워낙에 유명했었는데 플로리다 메이엠으로 가면서 근데 하필 메타가 야키 선수가 잘하던 서브 딜러 메타가 아니네라고 걱정한 팬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메이도 잘해요. 원래 좀 야키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파라라던가 네, 이런 어떤 역할이었는데 또 이제 금방 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팀의 경기가 좋은 체질 개선과 좋은 영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 좋은 팀으로 평가받는 두 팀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형님 나오셨네요. 보겠습니다. Uber may be onto something there. Well, folks, it's time to go ahead and get this bad boy going. You guys ready for today's matchup? That's right, that's right. And you guys have kept that energy going the whole time. So you know what I need you to do? Is I need you to show that brotherly love, that friendship, that kindness to the OA team. It is the Florida Mayhem. 자, 먼저 이제 플로리다 메이엠을 예,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First stop is BQB. 예, 이거 아니 방금 Oh no, I didn't expect that one. 이렇게 딱 들어와서 호응해주겠지 했는데 바로 나오는 보통 이런 거는 사실 그 이제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시키거든요. 그렇죠. 퍼포먼스 해달라. 페이트 나오네요. 예, 페이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코리가 이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의 출신지에서 고향에서 난 여기 태어났는데 이게 뭐지? 예, 분명히 시켜서 한 건데
야 머릿속이 나쁜 방송국 놈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메인도 분위기가 좋은 게 네. 보통 저 정도면 뒤로 갈수록 동작이 좀 소심해지고 간소화되기 네. 마련인데 본인들이 준비하고 다 하고 네. 가요. 빨리 하고 앉자. 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골든보이 님도 이제 코를 일부러 좀 차분하게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웃 콜에 대해서 힘을 좀 주기 위해서. 힘을 좀 비축하고 계시죠. 자 엄청난 아마 환호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뭐 홈스탠드 경기니까 주인공을 평가를 해야겠죠. 필라델피아 퓨전을 공명하겠습니다. Let's bring them out. Let's bring them out. Ladies and gentlemen, your Philadelphia Fusion. 사실 작년부터 이 등장 BGM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됐었고 그 순위를 또 이제 뭐 가려보는 이런 어떤 글들도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필라델피아 퓨전은 이제 올해 새로운 이제 BGM과 함께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치어리더 분들이 먼저 올라왔고요. 사실 어제 경기 그 퓨니에 대해서 이제 좀 왜 안 나오냐 이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던데 확실히 이제 라리사 조합 일 때는 이제 퓨니가 안 나오고 이제 또 이제 디바를 썼을 때 나오겠죠. 박 선수 2년 동안 팀의 서브롤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어제 경기는 알람 선수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진짜 필라델피아 퓨전하면 이코와 카르페의 어떤 딜러 듀오였다면 어제는 이제 새로운 조합으로 또 한번 나왔고요. 충분히 뭐 이제 파라나 겐지스는 메타가 나왔을 때 또 이제 그런 맵에서는 이코가 또 언제든지 승격을 하겠습니다. 네, 둠피스트 전문 플레이어인데 아쉽게도 지금 둠피스트가 그렇게 좋은 취급을 받고 있지 않아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메타가 도래하더라도 정말 이 팀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칩사에다가 희수 이제 생일 지나면 또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겐지 파라 스페셜리스트까지 팀에 있다 보니까 이코처럼 그러니까 이 팀은 어떤 메타가 와도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뽑았어요. 쟁여놓은 딜러 카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작년과 재작년을 돌이켜보면 버전업에 따라서 팀이 휘청거리는 그린들을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스페셜리스트들을 이제 많이 보유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필라델피아 퓨전이 올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거고요. 버니 아스트로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정말 보강을 잘했어요. 네. 들어온 멤버 하나하나 왜 들어왔는지 보니 딱 경기 투입되자마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이비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주전자리를 꽤 찼습니다. 어제 정도의 어떤 뭐 메이의 반응과 실력이라면 오늘 충분히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역시나 저희 이제 계속 이제 거듭드리는 거 라리사를 완성시키는 거 뒤에 알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퓨전이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키운 서브힐러죠. 맞습니다. 퓨전 유니버시티 아카데미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좀 알아본 거죠. 루나티카이에서 바로 이제 퓨전 유니버시티로 데려갔다가 딱 이제 생일 지나자마자 콜업해서 또 이제 메인 무대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퓨전이 오래 공들인 카드예요. 알람은 카르페는 퓨전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죠. 퓨전이 정말 중심으로 밀고 있다는 게 느껴진 게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진짜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딜러 중에 한 명 카르페가 마지막 등장으로 필라델피아 퓨전의 홈스탠드 경기 입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제 출전한 선수만 남고 남의 선수 돌아가고요.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디바가 중심이 되는 메타일 때도 퓨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원가들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딜러도 이미 각각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정말 이름만 대면 무조건 탑5 안에 들만한 선수도 미리 또 잘 뽑았고 일단 딜러 이름을 대면 그 선수는 무슨 영웅 잘하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 있을 법하지 이런 느낌을 또 주는 딜러만 있어요. 퓨전이 정말 아, 진짜 현재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더울 것 같은데 네. 아까부터 근데 저러고 계시더라고요. 열정이죠. 네. 자 카르페 아이비 사도 포코 버니에스트로 알람이 오늘 퓨전의 스타팅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라인업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퓨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이란 얘기죠. 근데 사실 오랫동안 퓨전을 지켜온 뭐 이코 선수라든가 분박 선수를 바로 밀어내고 주전에 앉을 만큼 굉장히 실력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카르페가 작년에 좀 마음고생한 이후에 올해 얼마나 많이 절치부심했는지를 어제 경기에서 이미 또 증명을 했습니다. 퓨전이 정말 밀고 있는
카르페 선수 위주로 계속해서 게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저 마지막 한 줄 토탈 어떤 최종 결정타 1위에 정말 랭크되어 있는 네. 카르페 스탯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보여주는 그 클러치 능력도 명장면 굉장히 많죠. 혼자서 4명 잡고 5명 잡고 당장 어제 경기만 해도 그 쟁탈전에서 그러니까요. 위도우 잡으려고 3명이 쫓아가는데 3명 다 조용히 킬피드에 올라가는 자 요즘에 진짜 뭐 아직 몇 경기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준 팀들의 공통적인 능력은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는 딜러가 있느냐 그리고 네. 디바의 활동량과 라리사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정도를 좀 본다면 모든 것들이 부합할 만한 팀입니다. 네. 퓨전은 정말 히트스캔 딜러는 말씀하신 대로 클러치 능력, 결정타 능력 네. 그러니까 정말 킬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메이 같은 경우에는 센스와 판단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네. 잘 되고 있는 팀이 몇 없어요 근데 네. 그 중에 한 팀이 퓨전이고요 갑자기 아까 그 윈스턴 코스프레를 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2018년도부터 함께했던 뭐 퓨전에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F모씨 네 아 우리 푸영 네 그 네. 친구 광주 갔다가 네 어디 간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예전에 필라델피아 퓨전 영상 볼 때 우리가 또 이제 종종에 봤었는데 프레이기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이비가 오늘 경기까지 확실히 어제보다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뭐 워싱턴도 충분히 강력한 팀이고 정말 뭐 퓨전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또 이제 홈스탠드에서 2승 딱 하고 시작하면 퓨전도 확실히 좀 더 날아오를 수 있을 만한 라인업은 분명해요 네 하지만 퓨전 입장에서 메이엠 정말 약볼만한 상대가 아닌 게 메이엠은 본인들이 이제 아나브리기트를 쓴데 저쪽도 견뎌내는 힘이 굉장해요 네. 네 받아치는 힘이 굉장하기 때문에 정말 카르페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클러치 능력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러치 능력을 보유한 좋은 딜러를 써서 라리사와 같은 투방벽으로 경기하는 팀을 뭐 비시즌 동안에 트레이서를 이제 섞어서 브리기트까지 넣은 다음에 뭐 트레이서에 몰아주면서 뒤를 파는 이런 플레이로 뭐 타겟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오늘 또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플로리다 베이비 바로 나오죠 이게 또 좀 홈스탠드다 보니까 카르페의 어떤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히트스케 선수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잘하는 영웅이 나오는 메타라서 그렇죠 뭐 맥크리, 리퍼, 그리고 위도메이커까지 사실 2018년도에 필라델피아 퓨전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플레이오프를 갔을 때는 카르페 위도메이커가 진짜 중추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엔 사실 그런 위도우메이커나 이런 영웅들이 잘 안 나오는 메타다 보니까 퓨전도 자연스럽게 주춤했는데 다시 그런 메타가 왔고 바꿔 말하면 시즌1의 그 퓨전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좀 앞라인이 불안했다라는 어떤 평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자 사더 포커 조합이 어느 정도 더 완성되어 있는 모습 보여줄지도 오늘 좀 궁금하고요 자 카르페의 어깨가 무겁죠 정말 카르페를 위한 조합도 많이 쓰고 카르페 위주로 굴러간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모든 비둘기들에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카르페가 정말 매섭다라는 네. 평가를 정말 비시즌 때 전성기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퓨전이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뭐 쇼크라던가 뭐 밴쿠버라던가 뉴욕이라던가 그 팀과 정말 견줄만한 팀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페이트도 오늘 좀 잘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메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선수들이 막 들어왔을 때는 아직까지 좀 잘 합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뭐 야키의 강남지까지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아치면서 편안한 경기를 즐겼어요 네. 아 이거는 이제 고통받던 시절의 모습이죠 네. 아 연계 정말 잘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트가 그 합류되자마자 직후의 경기는 꽤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이엠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승리도 좀 했었고 다른 그림을 좀 연출하긴 했었는데 이때도 정말 사야 플레이어와 페이트는 좀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한 장면이 많네요. 네. 보통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메인 탱커는 특히나 하이라이트 나올 게 많이 없긴 한데 페이트가 많은 걸 했다는 걸 보여주는 작년의 영상들이었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다른 멤버로 이제 출전하는 앞라인이기 때문에 페이트가 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후에 어떤 출전 기회를 또 보장받는 이유가 될 것 같고 사실 정말 18년도 때부터 우리나라 대표는 메인탱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여줘야죠. 국가대표 탱커도 했었고 네. 워낙에 경력도 길고 그 경력 동안 흐트러짐이 없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메타도 좀 무난히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이제 페이트를 잡고 있습니다만 옆에 PC에 이슈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레프리와 어떤 스태프들이 계속 이제 PC를 좀 이제 점검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탱커 왼쪽이라 딜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네. 가골 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좀 시간이 좀 이제 필요한가 본데요. 예, 광고가 갔다가 저희는 돌아와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0년도 시즌의 오버워치 리그 필라델피아 퓨전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고요. 자, 대부분의 이제 점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어제 승리 덕분인지 퓨전의 어떤 선수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네,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이죠. 예, 퍼니스트로도 어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알람과 또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대화를 이제 주고받다 보면 경기력은 더 따라오는 거죠. 네. 알람 선수가 본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버텨주면 퍼니아스트로가 나가서 뭐 소리파동으로 변수 만들고 뭐 공격적으로 뭐 뒷라인 한번 긁어보고 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킬러듀오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네. 네, 퓨전이고요. 이 매치는 그 필라델피아 퓨전 찍으셨죠? 네. 아,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번 주는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올해는 다르다. 노잼이에요. 아니 너무 정확해요. 자, 리장 다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제 오버워치를 보면서 저희의 그 소소한 재미들이 분명히 네. 있는 것인데 아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그럼 네. 아니 뭐 잘 먹고 사시잖아요. 예. 항상 또 이제 더 밝은 미래를 네. 내다보고 있는 장기수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메이엠과 필라델피아 퓨전의 경기. 저 야시장이라서 충분히 라인오리사의 시메트가 나올 법하죠. 근데 둘 다 만약 이런 조합으로 나가면 누가 먼저 거점에 제대로 집을 만드느냐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카라얀과 가고일의 조합이었을 때는 디바를 썼다 치지만 페이트가 나왔을 때는 오리사를 쓰겠다 그러면 라리사 대 라리사가 이번 경기는 계속 나온다는 네.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퓨전도 알 거예요. 가고일이 없네 대신에 페이트 그럼 저기는 무조건 투방벽이다. 그런 팀들이 있죠. 교체에 따라서. 오, 와, 야, 둘 똑같이 생겼었어요. 완전히 동일한 조합이에요. 하지만 한쪽은 로슈가 있었고 한쪽은 빅이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고 필라델피아 퓨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포탑이 좀 더 빨리 깔렸고 과충전 잘 됐죠. 아, 이게 정말 그러니까 플루다 메인 입장에서는 이건 브리기테로 안전하게 쳐내야지였는데 네. 루시오의 차이가 아 이걸 이렇게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생각은 비슷했으나 누가 먼저 당도하느냐 싸움이었고 카르펜은 벌써 궁극기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착해서 검수포탑을 너무 이쁘게 잘 썼기 때문에 첫차타이고 고에너지에 광자복을 왔으면 이것은 끝났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번 전투까지는 확실하게 아마 스노우볼을 고린썼고 너무 무리했습니다. 그림은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피지컬로 게임을 터뜨리는 거였는데 다른 팀에서 게임을 터뜨렸어요. 네. 자, 라이비가 다소 무리하다가 잘렸어. 이러면 광자복은 위치가 안 좋거든요 지금. 예, 분위기 바뀌었죠? 네, 이걸 흔히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좀 까여진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렇죠. 네, 이걸 흔히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좀 까여진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경기력이 워낙에 좋았다 칭찬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약간 애매한 장면 나왔고 최대한 비비겠다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가 네, 살기 어렵죠. 누보라를 네. 맞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먼저서 게이지 올리고 카르페도 이제 바꾸고 알람도 알람은 그대로 가져갈 만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라리사를 쓸 거면 바티스트의 고정이 되더라도 일단 대지분수에 아꼈고 무엇보다도 약해 눈물을 뺐기 때문에 퓨전 입장에서 보니까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메이엠은 이제 이 가져온 이점을 살려야죠. 50%가 지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무조건 저 광자반벽턴에 아이비의 눈보라를 견디고 본인들의 굴기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퓨전은
디바가 없잖아요. 네. 무조건 이번에 분보라 대박. 그러니까 이제 아나를 안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바이렘을 넣어서 쓰겠다는 메이엠의 어떤 조합이, 어제는 다른 조합인데 퓨전의 어제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내부적 판단은 우리가 라니사를 가자는 거잖아요. 부산스 봤어요? 자, 이럴 때가 이제 타이밍이 돼요. 길거든요. 이거 그냥 아이비 눈보라 오자마자 일단 던지고 들어가야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턴 지금이에요. 자, 던져 꼽고 짱만. 자, 이렇게 되면 사이좋게 얼어붙 펴고. 자, 돼지부세는 지금 네, 잘 들어갔어요. 네. 다 얼었기 때문에. 아, 이거 두산씨를 너무 막 썼죠. 그렇죠. 최대한 아껴서 시간 끌고 최후의 순간에서 써야 됐는데 너무 대놓고 쓴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부사장 친 거겠죠. 키스캐리 정도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퓨전 입장에서 눈보라 오면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겠지만 상대 불사장치가 빠진 걸 봤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자, 메이엠은 그나마 가져온 2점을 놓쳤지만 아직 그래도 믿을만한 카드 하나 남아있죠. 저 눈보라. 눈보라. 자, 약기가 한번 보여줘야겠습니다. 근데 퓨전은 이번에 직폭 맞힌 성향이라 이거 메이엠이 눈보라 각이다 하고 우르르 뛰어올 때 네. 다 같이 터질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그림을 이어줄지. 다 같이 터지면서 퍼니스트로의 비트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경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생각. 그리고 아, 요즘에 야, 아, 카라펜피딜. 아, 지금 지금 위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어제도 퓨전이 위기 때마다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자, 그래도 카라얀이 이거 돼지부세까지 완성하면 사도 오기 전에 한번 대박 노려볼 수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페인트가 일단 선 걸렸고 뒤에 사도 왔어요. 사도 봐야죠. 뒤에. 자, 자, 뒤에 돼지부세 있다고요. 야, 뒷덜미 돼지부세. 아니, 뒤에서 화염검차가 날라왔는데. 네. 이게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어떤 걸 때려 넣어서 파고든다라는 걸 집중하다 보면 약간 이제 경주마처럼 예, 앞만 보고 달린다. 막히고. 그렇죠. 앞만 보고 달린다. 이 앞만 보고 달릴 때 우리가 가끔 옆과 뒤를 못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었네요. 그래서 1라운드는 필라델피아 퓨전이었습니다. 아, 퓨전이 초반에 살짝 무리한 감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턴에 완벽하게 다 됐고요. 그러게요. 네. 일단 처음에 루시우 차이가 좀 컸어요. 네.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 때문에 스노볼이 굴렀고 아이비가 먼저 추격하다가 잘렸던 그 장면 빼고는 모든 플레이가 좀 완성도가 있었던 퓨전이었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 힐러진들이 스킬도 잘 아꼈고 메이 입장에서는 그 부상치 한 번으로 너무나 빠르게 눈보라 턴을 줘버렸던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렘도 출전 기회를 잡았을 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라인업에 강남준도 있고 어제 또 이제 훌륭한 데뷔전을 강남준이 이미 했기 때문에요. 열심히 해야죠. 기회가 정말 자주 있을 수가 없는 게 경기 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네. 아, 이번에도 시메트라. 아, 근데 진짜 다양하게 쓰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라리사 조합을 쇼크가 진짜 잘 쓴다고 듣긴 들었었는데. 자, BQB 네. 괜찮습니다. 시작. 알람이 빙벽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케어하려다가 터졌고요. 네. 아, 이거 바티스가 없어서 힘이 확 빠져요. 자, 이래서 시간을 좀 끌다가 한번 싸움을 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건 뭐 방패 내리자마자 퇴근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하면 야키 선수의 그 빙벽 하나로 알람의 포지션을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를 했고. 그렇죠. 바로 BQB가 캐치를 해서 이거 너무 쉽게 가져왔죠. 근데 이게 스노우볼이 좀 크게 굴르는 게 조합을 강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페도 바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전 하나 때문에 거점 내주고 조합 바꾸고 붕괴지 날아가고. 아, 좁은 곳에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다가 카르페가 첫 어떻게 보면 선택이 실패로 돌아가서 궁극 지금 초기하는 상황이라 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자, 그나마 꼼짝마 이후에 화염강타 콤보로서 궁계지를 사도가 좀 빨리 당기긴 했어요. 들어가다가 이 바이렘 증폰배스 올라오고 비큐비 석영 올라가면 한턴 물러야 되는 건 퓨전이거든요. 그렇죠. 거점 게이지 60% 금방 되고요, 바로 이렇게. 자, 그러면서 나오면 당길 준비였는데 안,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치가 깼어요. 이렇게 되면 좀 이득이 많습니다. 네, 이러면 한 60%까지도 쉽게 가겠는데요. 네, 숨을 좀 크게 한번 골라야 되는 퓨전의 상황이에요. 불사장 치쿨이 돌 때까지. 자, 근데 BQB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오, 빙벽! 오늘 야케이의 빙벽 상황이 되게 좋네요. 아, 눈보라까지! 아직 불사장치가 안 오거든요? 자,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사장치가 중요합니다. 네, 치 굉장히 길어져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만 깔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도 제 약기가 너무 잘했어요. 네, 빈벽 이후에 빈벽이 너무 칼같이 지금 계속 잘 깔려서 저 75.2%는 사실 빈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두 번의 교전.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뭐 빈벽이 있어서 눈보라가 있어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99까지 확정입니다. 플로리다 메이엠. 내 입장에 사실 궁만 빼고 약히 보고 궁 어떻게든 채워봐 다음 턴에 끝낼 수 있다 이 생각 그렇죠. 할 거고요. 내줄 땐 내주더라도 급하게 들어가다 조심도 조심해야죠. 자, 아, 자, 잘 빠졌어. 오, 아이비가 잡혔어요 지금. 돼지 문세 지금 카르페 누웠죠? 그렇죠. 카르페를 잡기 위한 돼지 문세였고 그 상황에 비큐비가 버네스트를 잡아내면서 야 메이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에임 싸우는데 옆에 뭔가 이상한 게 있죠? 네. 자, 밟아야지, 밟아야지, 네. 밟아야죠. 갑자기, 발바가 갑자기 네 발로 걸어다니는 애가 나와서 깜짝 놀랐었고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100대 0이죠? 100대 0이에요. 두 번의 빈벽. 와 역시 만만치 않아요. 작년에 22팀은 없어요. 네, 이제 아니에요. 네. 야 BQB의 게시킬도 좋았습니다만 진짜 빈벽 이후에 속관해는 장면 되게 좋았고요. 약간 컨셉적인 조합을 퓨전이 들고 나왔습니다만 대응을 플로리다 메이엠이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죠. 일단 가장 컸던 게 눈보라를 예상하고 라인하르트는 돌진으로 바로 이탈하고 그렇죠. 우리사는 방어광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꼼짝마로 추가딜을 막아주는 정말 준비됐고 많이 연습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빈벽만 잘 올라가면 정말 박밀 이후에 라인하르트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디가 잡혔거든요? 야. 본인이 보기에도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에도. 야, 그래 지금도 진짜 라인하르트 잡으러 들어갈 만한 체력이 100이었거든요, 체력이. 네. 근데 수리팩 들어오고 그게 돼지 문세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브리기트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자, 빅큐비 시작도 좋았고요. 어, 아, 갑자기 하고 있네요. 예. 가, 예. 네. 그래 뭐 아직 캐안 났으니까 뭐 이 정도 우리가 또 이제 이해해 줘야죠. 아, 불상치로 버티는 동안 고에너지 만들었고 자, 서로 불상 빠졌고 아, 이거 태워서 보내야죠. 야. 네. 아 근데 사도가 터졌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조금 묘해지는데 나 광자방벽 안으로 갔는데 아 카르페 케어! 어떻게 살았죠? 야 근데 진짜 근데 중요한 떨어졌어요. 건 예 떨어졌고 그 전에 두 명의 탱커가 다 잡혔기 때문에 메이엠이 이거 오늘 사고 치니까 오! 저 침대 열렸고 자 근데 케어 케어 아 근데 거점을 못 밟았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케어 들어왔고 방패 돌렸고 방금도 야키가 알람의 진포매트스 반으로 가르는 빈벽을 잘 쳐서 케어도 안 됐고 밟지도 못했고요. 빅큐비가 오늘 에임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카르페가 계속 시멘트라를 고집했을 때 애매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궁이 차서 바꾸기도 뭐하고 자 이번 턴에 광자면 빠르게 쓰고 바꿀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야키의 눈보라가 너무 빨리 와서요. 그러니까요. 이번 턴에 광자방벽은 광자방벽을 썼는데 눈보라 맞고 지면은 대참사. 자 분명히 이제 빠르게 바꾸긴 해야 될 거라서 카르페가 광자반벽을 바로 올리긴 할 건데 상대가 아마 눈보라 있는 건 알 거. 잠깐만요! 야키를 날려버렸어요! 이거 크죠? 너무 이거 크죠? 이거 너무 커요! 서강대기야 뭐하나요? 광자반벽! 방벽 5000! 이거 너무 큰데요! 키스도 안 나요 저거. 자 라이브 그쵸 마무리로 눈보라 그리고 아 부산에서 올리긴 했지만 조금 늦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광자반벽이 있었기 때문에 카르페가 정말 영웅을 변경 안 한 턴이었기 때문에 이번 턴 지면은 진짜 엄청난 피해였는데 이걸 포네스트로 가했습니다. 큰 게 이러면 다시 시메트라를 들고 수비하는 구조로 되거든요. 그러면 플로리다 네임이 다시 한번 빠른 눈보라를 쓰면서 들어오려고 할 거고 근데 퓨전이 앞라인이 잘 도망치고 소리방벽 올라오고 증폭매트스 케어만 되면 다시 오는 저 광자방벽. 그렇죠. 이 턴만 이기면 이거 퓨전이 가져올 수 있는 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턴이고요. 자 그만큼 야키의 어떤 순간 판단이 중요한데요. 네. 퓨전의 눈보라에 대한 대처와 광자방벽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진짜 중요한 턴인데 자, 봅시다. 여하튼 디바는 없기 때문에 눈보라는 무조건적으로 깔리는데 지원가의 궁에 덮여주면 싸움을 길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안 들어갔는데 빈벽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자 아이비 그래도 아이비도 녹였어요. 근데 지금 초반 축복기와 카르페가 살아있어서 가야 돼요. 자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있고요. 축복매스 사용남자 꼼짝만 콤보. 와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비트 덮이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필라델피아 퓨전. 자 방어가로 돌진 맞고
그 문제의 광자방벽이 결국 오면서 왔어요.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저게 데미지가 엄청난 게 초강력 증폭기까지 깔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메트라들이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진짜 세거든요. 진짜 세게 들어오죠. 처음에는 좀 간지러워서 아 뭐야 누가 저런 귀주를 누가 등을 긁어?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등짝 나가는 거죠. 어? 큰 그림? 자 이거 가나요? 빅쳐? 자 갑니다. 사운드를 근데 이게 내어주지 않으면서 비싼 장치가 있어서 큰 그림 찢어질 가능성이 조금 커요. 왜냐면 너무 비싼 장치 한 거거든요. 준비했어 너를 위해. 어? 뭡니까? 갑자기 더블킥! 미친 건가요? 크리스? 자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번의 인트로가 이 알렉스 지금 출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냥 부산치고 다 같이 들어서 한 대씩만 쓰면 잡히는 그런 거였는데 네. 자 그래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한번 느린 기름 한번 느린 그림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게 아니면 다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네. 근데 이게 사실 부산치를 아낄 필요는 크게 없었거든요. 이거는 표정 입장에 좀 아쉬운 한타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에 벌어도 9게이지가 많아서 네. 이번에 플로리다 메이엠의 증폭 매트리스 꼼짝마 화강 콤보로 정말 말도 안 돼 카르피 알라 펄리아스로 3명을 잡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네. 잡을 수 있어 아까 근데 피자리 했어요 그거를. 자 그러니까요 완전 느낌이 쎄한데요. 자 보죠 바이렘의 어떤 콜과 함께 전투는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알람이 먼저 깔아냈고 자 이런 바이렘 자 부산지 부쳤어. 자 가자, 준비 가자, 준비 가자. 자 카레야 준비 지금 진짜 보내버렸어요. 그런 암단 교환 하지만 눈보라 강자방벽이 와서 자 이거 조금 봐야 되는데 근데 아이비 자 아이비 잡아내고 와 진짜 우리사로 살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자 지금 BQB가 잡혔기 때문에 딜은 없어요. 아 정말 메이엠이 잘 움츠렸다가 한번 연계 진짜 잘했는데 너무 궁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네. 싸움 자체가 계속해서 퓨전이를 무리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희망의 돼지무술 마저도 잘 들어가지 않았고 갈려요. 예, 갈립니다. 자, 이 정도만으로도 메이엠이 얼마나 성장됐는지는 증명을 했지만 퓨전의 집중력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네. 아, 그 더블킬 나왔을 때마더라도 요거 됐는데 야. 근데 두 팀 다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요. 콤보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야, 진짜 결국 어려웠던 경기 1세트는 필라델피아 퓨전이었습니다. 가져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정커타운 이제 슬기촌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카야 플레이어와 카르페 위도 싸움이 나올 것인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앞라인은 제가 무슨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저 뒤에 스템이 있는 걸 봐서는 카야 플레이어의 네. 등장이 아닐까라는 기대치가 약간은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도 스나이퍼맵에서는 카야 플레이어 선수가 네. 나왔던 모습이 있어서 아 이게 쓰레기촌인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상대가 카르페면 이건 좀 나와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불사장치 컨트롤과 앞라인의 어떤 힘겨루기 우리가 1세트에 봤다면 쓰레기촌의 백미는 다름 아닌 위도전이거든요. 그렇죠. 히트스캔의 그 총구 끝에서 나오는 그렇죠. 누가 이길지 결정되는 그 한 발. 네. 앞라인이 치열하게 더블 방벽을 올리고 뭐 심리전으로 계속 힘겨루기를 할 때 뒤에서 터져나온 그 한 방이 어느 쪽에서 나오느냐가 아무래도 좀 백미인 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교체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대가거든요 오른쪽 두 장.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아마 강남재 선수가 나올 거예요. 나오고 예. 예. 사야플레어 선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신할 수가 없네요. 우리 예상은 강남진이 일단 들어오고 사야플레어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플로리다 메이엠 내부에서
했을지 이제 잠시 후면 공개가 되겠습니다. 네, 퓨전은 지금 흔들리지 않죠. 네, 편안하게 그냥 그 멤버 그대로. 네. 아마 오늘 경기 내내 저 멤버로 나갈 것 같아요. 워낙에 다양한 조합을 소화할 수 있고 방금은 이제 쟁탈전이고 좁은 곳이 많아서 오리사의 시메타를 썼지만 원래는 저 멤버로 디바 메크리까지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자 교체입니다.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자 사야 플레이어가 BQB랑 교체가 됐습니다. 1경기 BQB도 맥크리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위도우까지 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이 된 것 같고 페이트와 이제 가고일과 교체 네, 이제 디바를 쓰겠다는 얘기겠죠? 네 쟁탈전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노리사가 사실상 좀 안 좋아지는 구간이 많아서 오늘 아니 뭐 이 정도면 다지야 뭐 다 아시겠죠? 많은 팬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아실 것 같고 결국 어제 그 승리의 주역 멤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사야만 교체가 됐고요. 메인 입장에서 좀 아쉬울 법한 게 시메트라전에서 먼저 거점을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쉴 수 없이 궁극기 사이클 잘 돌렸더라면이라는 생각이 계속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야 플레이와 카르페 대결에서 5대5 싸움만 나도 잡을 때 사야 플레이와 카르페 대결에서 5대5 싸움만 나도 잡아주네요. 야 알고 있어요. 예, 이 둘의 대결이다. 이 맵은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카르페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홈스드 그러니까요. 팀 팬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야 플레이어한테 잡힌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스포츠에 다 있어요. 그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팀의 정말 그 에이스 얘는 밀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더라도 카르페는 밀리지 않겠지라는 어떤 거 믿음의 카드인데 네. 사야 플레이어도 위도우 싸움하면 또 이제 절대 안 밀리는 한 명이잖아요. 아니 이거 딱 볼 때부터 사야 플레이어는 위도우다 하면서 위도우 스탯 맨날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위도우 스탯이 위도우전 1대1은 최강자. 그러니까요. 자 이거 볼만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팀의 승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사실 여기서 기세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준비해놨어 이 영상을? 야 이거 와. 안 나왔으면 어쩔 야 이거는 이제 현재서 미미 영상까지 만들어놨네요. 나올 거 뻔하다 이거죠. 이게 사실 이게 어쩌면 위도우 하면은 무조건 거론되는 둘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 2018년도 그리고 이제 그때는 카르페 뭐 사야가 없었으니까 19년도는 사야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었고 과연 2020년도에서 이 두 명의 대결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일단 쟁탈전은 BQ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이 없었는데 진짜 믿고 잡으네요. 저런 에임을 모두가 정말 갖고 싶어하지만 뭐 다시 태어나야죠. 저게 사실 연습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타고나는 것도 있죠.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영역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 둘의 경지는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희 위도우메이커 1대1 대결에 나오는 그 정도는 노력의 노력의 끝이었죠. 우리도. 저기는 이제 재능의 끝.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그 순간적으로 스탯이 아예 갈리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야 플레이어 선수는 확실히 혼자서 돌아서 킬레고 솔로 킬레고 결정타 내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카르페는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클러치 능력 네. 그러니까 정말 골고루 나눠서 결정타 맞추는 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위도 1대1과 팀플레이 이런 느낌으로 나뉘는데 붙어봐야 알죠 이것도 근데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팀 경기이기 때문에 개인의 스탯만으로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분을 플레이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내린 거라서 2020년도 이번 경기는 아예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봐야 되고 아유 저분은 오늘 좀 열일 중이세요. 우리 윈스턴 형님. 네. 저 앞에 아이 러브 카르페가 과연 네. 네. 지금 저 윈스턴 뒷자리에 앉은 분은 오늘 경기를 못 봐요. 오늘 윈스턴이 계속 일어나 지금 원시분노 원시분노 상태를 계속 켜가지고 뒷분은 오늘 네. 야 이거 앞자리 좋은 자리 구했는데 저분도 사람에서 4시간 동안 저러진 못할 그러진 않겠죠. 예. 이제 경기 시작하면 앉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분 이제 흥분하면 자꾸 일어나는 분이어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정말 위도우메이커가 나올 거라는 거 모두가 예상하고 있어요. 멤버만 봐도 그렇고 야 이거 진짜 빅매치네요. 둘 다 자존심이 정말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소리잖아요. 보여줄 것도 많고 그래서 위도우전은 피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번 주가 그 신호등 주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좀 하위권의 팀들의 작년엔 경기 작년엔 하위권 신호등이었는데 올해는 초록불 빼고 다 괜찮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어떤 매치업도 기대가 되고 확실히 앞선 경기보다 뭔가 확실히 완성도가 있는 느낌을 우리가 1경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궁금합니다. 사야 플레이어 대놓고 위도 들고 나왔죠? 자
지금 만화 브리기테라서 정말 야 우리 앞에서 버텨줄게 네가 킬래 이런 조합이고 바꿔 말하면 사야 플레이어가 위도우메이커로 잡힌다 그러면 끝나요. 진짜 사야 플레이어가 어떤 기선제압을 하느냐 이거 네. 설마 필라델피아가 대시 조합을 쓰진 않겠죠? 무서운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단일 맵 최다 싱글 처치 단독 처치 발리언트 상대로 네, 42킬 아, 이거 그날의 발리언트는 아마 입구에서 못 나왔나 본데요. 네, 아마 그랬겠죠. 예. 네, 카르페는 아 바꾸죠. 아 피하지 않습니다. 숙명의 대결. 자 자존심 싸움. 자 단두대 매치 시작합니다. 2020년도 버전입니다. 마지막에 이긴 자가 승자예요. 그럼요, 네, 작년에 잘하고 재작년에 네. 잘하고 물론 의미는 있지만 결국 올해 잘하는 선수가 더 그럼요. 기억에 남죠. 뭐 작년에 1위 후보자였고 의미가 없어요. 이랬을 때 사야도 이제 에임을 보시면 한번 하고 계속 의심을 하죠. 카르페가 나아! 카르페가 먼저! 자 지금 가고일이 막으러 갔지만 바로 키워들었고 오늘도 나왔어, 봤어, 왼쪽 봤어요. 봤어요. 자 해단 맞으러 바로 앉으면서 화물을 끼고 돌았고 정면전이 그러니까 아니라 방금 그 스탯에서 플레이 스타일 차이가 보이죠. 카르페는 팀 플레이, 네. 사연 플레이는 끝까지 위도 신경 쓰면서 1대1. 근데 보면은 정말 영리하게 카르페가 잘한 게 막딜을 한 게 아니라 영리하게 앞라인을 네. 부수려는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사연 플레이는 너무 카르페 선수를 의식한 나머지 앞라인이 지금 다 터지는 동안 사실 유우들을 그렇게 많이 못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위치가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까지 샷을 안 쏟아 보니까 당연히 힙싸움은 밀리거든요. 야 앞난이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까지 샷을 안 쏟아 보니까 당연히 힙싸움은 밀리거든요. 야 앞난이 유지가 되면 사야 플레이어의 어떤 저런 어떤 위치 선정 그리고 선택이 이제 옳은 게 되겠지만 이미 앞난이 무너진 이유였기 때문에요. 자 나노강아지 굉장히 빠르네요 알람. 자 이거 한번 줄 생각인데요. 라인한테 갑니다. 자 템포 조절 확실하게 밀어붙일 생각인데 잘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위도우가 자 그렇죠. 힐벤 두 명 들어갔던 침 풀렸고 자 여기서 위도 킬이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 계속 포코가 앞쪽에서 가고일이랑 신경전 펼치면서 사야 플레이어 뒤 못하게 계속 뒤각을 틀어막고 있고 자 빙벽 이후에 앞라인에 대한 부담감을 다시 한번 선사 자 라인 올리고 이런 돼지무새 야 이건 뭐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인데 잠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잠들었어요! 너무 칼같이 막으려다가 근데 아이비와 카르페가 탱커라인을 교환해줘서 상황은 비슷해요. 네 그렇죠. 저게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안 맞겠다 그렇죠. 머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포지션 이제 정말 방벽이 없기 때문에 오 근데 수분이가 이 측면에서 자 왔어요. 먼저 왔어요. 이게 공격의 장점이긴 한데 금방 당도했습니다 카라인도. 자 포코 좀 무리했는데요. 자 포코 메카 터지죠. 터졌어요. 이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포코가 터지면 확실히 이제 가고일이 편안하게 카르페를 네.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야키의 이런 눈보라를 막을 수가 없죠? 아까 그 눈보라의 사도가 너무 깔끔하게 막으려다가 수면 초반에 그 턴이 너무 크긴 했네요. 그리고 제지부터 턴에 모네스트로가 빛을 잘 올렸고 알람! 설마 이걸 기회로 잡아요 지금? 자 지금 뒷라인에 디라마가 본대가 비겼죠? 와 위기를 기회로 그러나 수면 총 교환 아, 화면 들어왔어요. 아니, 확실히 경기력이 좋긴 좋네요. 지금은 엄청난 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판단은 옳았어요. 가고일은 포코 터뜨렸으니까 당연히 사야 플레이어를 보러 가야 되는 순간이었고 그걸 알람이 알고 있다 보니까 앞라인에 그냥 궁 몰아주고 술탄 다 써주고 뒤에 디바를 딱 채우면서 네. 완벽한 케어를 보여줬고요. 그럼 오늘 양 팀의 디바의 컨디션도 되게 좋아서 지금 수면총도 그렇지만 중요할 때마다 힐벤이 칼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야 플레이어가 카르페를 계속 잡고 있긴 한데 네. 카르페는 사야 플레이어가 아닌 메이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화물이 네, 밀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팀파이트를 이긴 쪽이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2 구간과 3점으로 가는 구간이 거기가 이제 진검승부죠. 자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는 각도에서 과거일이 계속해서 아이디 선수를 좀 돌아시켜주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던져놓고 네. 이거 들어가서 지금 먹기에 좀 많이 멀리 있었는데 빠졌어요 잘. 아 근데 진짜 알고서 너무 잘 빠졌어요. 나눠가지고 라인을 살렸고 각국과 함께 들어가는데 오 재웠어요. 야 진짜 오늘 뭐 자 그리고 점프 돌지 좀 빠르긴 했는데 자 충분히 유들이 들어갈 만한 자 사야가 이제 사야 플레이어가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나 역시나 북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았고요. 네, 자 이거 나노강아지까지 받고 정리하려는 포코 정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곳 쪽에서 이제 사연 플레이어가 카르페를 잡아주고 있긴 한데 팀파이트에서 밀리고 있어요 지금. 네
눈보라를 일단 못 먹어서 진영이 좀 많이 붕괴됐고 그 이후에 한우 선수의 돌진의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의 아나들이 너무 잘하니까 볼만하네요. 네, 잘 재워요. 네, 칼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알람의 그 심연총이 좀 많이 컸죠. 네. 카라양을 재워서 그럼요. 메이엠 앞라인 확 무너진 거라. 그리고 지금 위도우는 위도우 1대1 진검승부가 아니라 어느 쪽 디바가 터져가지고 본인에게 오느냐. 더 위협이 되느냐의 이 싸움이에요. 오! 자, 말하기 무섭게. 네, 힐벤 이후의 킬이었어요. 하지만 교환! 장군방군하고 있네요. 자, 둘이? 이거 역시나 이러니까 이제 볼만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아이비는 궁이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강남대 잡힌 게 메이 입장에서 좀 뼈아프죠. 눈보라 쓰고 훅 들어갔을 때 그 눈보라가 잘 안 들어가면 감당이 안 돼서 봤어요. 아, 못 봤나요? 보고 여기 넘어가는 거 봤을 텐데 못 봤나 본데요? 못 봤어요? 예, 못 봤네요. 아, 저희는 실루엣이 보여서 그렇죠. 생각했는데 계속 찾고 있어요. 자, 이번엔 노리면서 확실하게 6대5 싸움을 만들겠다. 왜냐면 이번에 약힌 쪽에도 눈보라가 있는 건 알고 있는 턴이어서 숫자를 줄이려는 설계를 미리 해본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바로 눈보라 건지겠죠?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못 먹었어요, 코코. 자, 그래서 비트를 쓸 생각으로 아예 눈보라를 뺐는데요. 아이비가 할 수 있나 살기만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살았어요. 자, 나노까지 빠졌는데요. 자, 하지만 카르펜에 역시나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봐야 되는 게 어쨌든 대지분이 다 받은 이건 건데. 자, 그래도 이거 지금 디바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라인 없으니까 이거는 이거 그러면서 진작에 카르페가 둠패스를 들고 오는 턴이기 때문에 백업이 빠르단 말이에요. 게다가 눈보라가 있어요. 자폭도 빠졌고요.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제 들어갔어요. 나올 때 그냥 눈보라 바닥에 던지기만 해도 가고일이 지금 가장 늦게 잡혀 디바가 없기 때문에 자 불차징 레디 그냥 던지면 무조건 들어가요. 결국 다소 무리한 그 선택 때문에 비비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안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대지분석 잘 들어갔고 소리방벽 이후에 프리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전일 때 그 타겟팅 선택도 그렇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 필라델피아 퓨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결국 쓰레기촌 이런 시간 3점입니다. 네, 진짜 그 영상은 상당하네요, 퀄리티가. 네, 엄청난데요. 그 등장 그 게임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가 개인적으로 되게 제 취향이긴 했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치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야 플레이어와 카르페의 대결. 일단 전면전을 좀 이제 피하면서 카르페가 좀 팀파이트를 했다면 사야 플레이어가 좋은 에임을 보여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앞라인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게 좀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노림수 자체가 계속 잘 안 통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눕긴 했는데 아이비가 안 누웠고 그걸 캐치 못한 카라얀이 딜하다가 얼어붙으면서 힐벤 맞고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살아남아서 대지문세 쓰면서 게임이 끝났는데 그렇죠. 결국에 이게 위도우 싸움을 이겨서 게임을 가져오는 건 정말 앞라인이 좀 엉성할 때나의 이야기고 앞라인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에서 결국 팀파이트를 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히 느꼈던 건 마지막 전투에서 디바의 위치가 진짜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대 이탈되면 한 명씩 녹는 건 일도 아니에요. 타겟팅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누가 디바를 또 깨워내고 그걸 또 케어해서 그렇죠. 무력화시키느냐의 싸움인데 디바 간의 무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마지막 전투는 포코가 조금 더 영리한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방패 내릴 때나 중요할 때면 수면총이 진짜
칼같이 들어오는 양팀의 대결이기 때문에요. 네. 방심이 안 되는 그런 매치업. 네, 오늘 진짜 수면총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라인하르트들이 수면총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잠깐 방심하면 바로 누워요. 그러니까요. 마치 뭐 내릴 거 알고 쏜 것처럼. 수면총이 분명히 이게 투사체인데. 네. 마치 히트스캔처럼 들어가는. 오. 야, 진짜 여러 번의 훅샷으로 일단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닌 위치에서 앞라인을 때리는 위치예요. 지금 카르페는요. 이거 앞라인, 이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힐벤 칼같이 들어오고. 힐벤이 확실히 좀 많이 커 보이는. 어우, 자 이력. 오우, 대박이죠. 진짜? 근데 결국에 라인하르트가 없는 메이엠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차례고요. 그러니까 사야 플레이어의 에임이 진짜 오늘 좋은데 전면전을 안 해주다 보니까 궁계지만 봐도 이게 딜량 자체는 카르페가 누적딜은 많고요. 카르페 보면은 꼭 누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보이면 쏴요. 포지션만 좀 계속해서 바꿔주고, 왜냐면 사야플레이어 선수 계속 노리는 걸 아니까 보이는 걸 일단 쏘고 바로 자리 바꾸고 쏘고 바로 자리 바꾸고 이러는데 사야플레이어 선수 위도 잡아봅니다. 그래서 사야는 앞라인에 타격을 하고 일단 뒤를 파기 위해서 카르페를 찾고 있어요. 네, 이런 사이 지금 앞라인의 상황이, 자 강남진 나노가가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오 약해 살았어. 자 그래도 강남진은 일단 세이브해서 성공을 했는데 잠깐 벽 채우려고 빠진 그 순간, 그리고 사야플레이어 뒤도는 거 포커가 보고 그 사이에 컷.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금도 메카 체력 없는 걸 알자마자 포커가 바로 따라붙어서 파괴시켰고요. 이게 문제네요. 자, 나노강아지를 사실 키우고 지금 써서 이미 사야플레이어 선수가 잡힌 뒤라 사실 이 나노강아지는 공격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가골도 지금 메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한타를 다음 턴을 빨리 가기 위해 날린 거죠. 근데 필라델피아 퓨전의 완급 조절도 진짜 좋아졌네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모든 네, 아니 모든 스탯이 좋아요. 지금 팀적인 운영에서 네, 루시오도 잘하고 일단 딜러진들이 굉장히 클러치 능력도 좋고 아이비 선수가 빈벽 센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보다 포커가 어디 가서 빠지는 디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어디 가서 메카 터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자 게다가 지금 적외선을 남겨뒀었기 때문에 이제 올리겠죠? 자 이제 메카 탔기 때문에 이제 출발. 자 바로 올렸어요. 자 근데 메카 타는 거 듣자마자 바로 오우 와 이 정도 됐다. 지금, 아니 지금도 근데 사 이겼어요. 예 근데 지금도 어떤 식의 플레이가 됐냐면 가고 이를 알람이 재우자마자 달려들어서 얼렸어요 라인하우트를. 네. 그 뒤쪽에서 메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어우 뭐 퍼니아스트로의 네. 피지컬은 엄청났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 선수도 진짜 엄청난 성장이네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루시오들이 본인의 프랭 무비를 만들 때 약간 그 소리 파동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주구장창 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선수는 본인 에임으로 잡은 거 막 들어가 있어요. 파라 잡고 날라다니고 이런 거에. 야, 진짜 요즘에는 뭐 다 좋아야 돼요. 네. 네. 연계도 잘해야 되고 게임의 흐름도 잘 읽어야 되고. 아, 사야가 슬슬 될 것 같으니까 살펴봅니다. 각복! 자 빈격 위로 떨어졌습니다만 시료를 거두지 못했고요. 눈보라! 오, 각복자 좀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오! 자 여기서 자, 완벽하게 대지분쇄 같이 썼는데 카라니 0.1초 고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궁계지도 지금 보니까 그 차이가 나네요. 네, 둘 다 쓸생각 하고 있다가 방패 내려가는 거 보고 누가 해야 되나 생각하면 저런 모습이 가끔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정말 어렵게 밀었어요. 만약에 이번 공격마저도 통하지 않았다면 진짜 완막도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눈보라 턴에 퓨전에 각폭 카운터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빠르게 메이엠이 그 실수를 만회했죠. 얼리고 그렇죠. 각폭으로. 그리고 그 눈보라와 그 자폭 턴의 알람이 일단 잡혔기 때문에 그 위에 세이브나 변수를 창출하기는 어려웠었고요. 근데 시간인데 너무 많이 태워진 감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 이거 들어갈 때 조금 뭐 나눠가야 돼. 자 오. 자 이거, 여기. 자 알비 따라 들어왔다 먼저 갔으면 사드 더블킬. 그러니까 정말 반응속도 빨랐어요. 메인은 급속빙결수 브리기트는 박밀로 돌진을 끊어준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눈보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더 아픈 게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시료를 거뒀습니다. 근데 정말 카르페 선수가 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저 같으면은 아 그래 위도 붙어봐 하면서 이 악물고 나갔을 것 같은데 너무나 침착하게 약간 깨어내듯 안 깨어내듯 묶어가면서 안 싸워줘요. 지금 사연을 계속 찾고 있는데 카르페는 지금 대충 얼굴만 조금 보여주고 바로 도망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좋은 자리를 계속 잡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적외선을 올려도 뭔가 위도가 변수를 만들기 사야에게 좀 어려운 위치고요. 어우 자 빈벽으로 일단 꺼냈고 노리네요. 한번 깔고 한번 가나요? 서로 노려요. 네, 서로 알아요. 네, 안 나가죠. 안 네. 나가죠.
그러니까 영리하게 어그로만 계속 끌어주고 있어요. 지금 카르페는. 자, 그럼 사야가 이제 슬슬 이쪽으로 오겠지란 생각. 자, 메커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6대5를 누가 먼저 만드는 이런 운영이 길어지면 결국 시간은 가는 거라서. 라인이 좀 많이 꼬였어요. 오! 야! 이거를 채웠어요! 강남진! 강남진! 진짜 슈퍼플레이! 지금 약간 옆구리에 빈틈이 있었던 턴이었거든요. 만전에서 알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암나인 살리기 힘들죠. 폭포 터지고 사도도 잡힐 것 같은데 사도가 설마 이걸 사나요? 자, 사도가 일단은 안쪽에서 네. 버티고 이거 눈보라 시야 바깥 걸렸네요. 네, 근데 눈보라 뺑뺑거리는 게 이득이죠. 이득이죠. 네, 지금 왜냐면 궁을 집결 빠졌죠, 나노 빠졌죠, 눈보라까지 빠졌으니까. 네, 진짜 시간도 얼마 없어서 이게 마지막 턴인데 퓨전이 밝기만 한다면 소리방병의 눈보라 이거는 거의 뭐 게임 끝내는 궁극이 네. 두 개고 이걸 막으려면 가고일이 먹거나 급하게 들어오는 퓨전을 잡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거 비비기만 하면 무조건 막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아, 네, 그냥 자자자자 여기서 여기서 나온다 걸렸고 자 네. 들어갔네요. 아마 그러니까... 생각이 폭포가 이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뒤쪽에 사도가 밟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멀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잡혀서. 본인들의 생각은 비트까지만 올라가고 눈보라 깔면 완막이다 여기서 막는다였는데 들어가다 걸렸어요. 결국 1분 45초 남겨 밀었습니다. 그나마 퓨전 입장에서 1분 11초 거? 남기고 네. 다행인 거 궁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궁까지 쓰면서 졌으면은 이거 정말 3점까지 그냥 밀릴 수 있는 최악의 그림이었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여전히 가보일은 아이비를 신경 써야죠. 바꿔 말하면 카르페를 보러 가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2층에서의 카르페들이 열린다라는 거고 그걸 네. 이제 사야 플레이어가 잘 전담 마크 해줘야겠습니다. 아파요! 맹땅 분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대지 못해! 아, 망치를 2층부터 들어서 지하 1층에 때렸습니다. 카르페가 또 사야 잡아내면 이거 너무 큰데요? 저 파들파들 떨리는 망치에서 모든 게 느껴졌어요. 아, 저기서 진짜 그 모션에도 느껴졌네요. 가는구나. 부들부들. 마지막 나의 우리의 희망이. 아, 야, 열려요. 열립니다. 프리딜이 열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10초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궁을 다 쓰는 이유가 네. 지금 여기서 잡으면 저 라인하르트, 피 없는 라인하르트 궁 직전에 야키 사야 플레이어가 밟으러 와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일부러! 예. 밟으러 가야 돼요, 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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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의 마지막 희망! 밟지 못하면서. 결국 쓰레기촌도 필라델피아 퓨전이었습니다. 아, 진짜 카르페가 움츠리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바로 이 킬을 바로 올려주면서 게임을 터뜨리네요. 네, 바로 카르페 원샷을 잡으려고 했지만 볼일을 끝낸 카르페는 쉴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플로리다 메이엠도 작년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게 여러 장면에서 있긴 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퓨전 역시나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매치업 2대0을 리드합니다. 필라델피아 퓨전 are looking strong up 2 maps to 0 in front of their home crowd. This is Game Break presented by TZ Groups. My name is Zoe and I am joined still by Hex Custer and Reinforce. Whoa! Yes! Shocking! No! It hits me by surprise every time I see such talent under this. Wow. I see through it. Straight through it. Genuine. Wow. Wow. Anyway, I really want to talk about this match with these fine gentlemen. So let's get straight into the action. Map one. We saw a different lineup coming in from the Mayhem. Interestingly enough, they've taken out the two pieces, which really worked for them yeah. Yesterday, which was, of course, Gargoyle on his D.Va as well as Gangnam Jin on Ana. Didn't see any of that. First looks, first thoughts on Byram as well as Fate. I think this is kind of, it was okay. Honestly, it went better than I expected. Obviously, they come in with this. Fate is coming in to play the Orisa with the double main tank, and Byram's coming in to play the Baptiste.
there were some signs of life, but honestly, I kind of have to attribute this match, this map being so close to Philly sort of being very stagnant and being very indecisive in moments. Yeah, I think the biggest mistake people will make when they look at this series overall is that they will say it was close. I would actually say that the times Florida actually win fights is when Fusion messes it up. And I think the entirety of Control Center was just Philadelphia Fusion taking poor fights. And then when we came to Garden, the only thing that really kept Florida Mayhem alive was BQB with that flank and made it look close, right? But apart from that, Philadelphia Fusion, they had the superior matchup. They were playing the Symmetra against the McCree, and I think they were in control of the fight pretty much the entire time. And then as we came into Junkertown later on, I think as well that Philadelphia Fusion just were in control of it because Chris couldn't play a Brigitte, and there goes all your talking points. And if we want to go into that, I kind of want to underline this Chris Brigitte because he's been playing it a lot this you know, these last weekends. He's only played 2 minutes of Lucio. Compare that to every other team. Like, he's played 2 minutes of Lucio, and I think they're really struggling, and you saw it a lot on this first point of Junkertown. They just can't close the distance, and I think once they get an advantage, once they get a pick and all that, they're really struggling to execute on their win conditions because they can't close the distance, and that's what makes Lucio so good. I mean, yeah, as the experts here, maybe talk about the thought process behind that brick. Why are they sticking to this brick pick so much? Like, what's the idea of that lineup? The idea is that Chris is not great at Lucio. Yeah, I mean, that's it. Chris wasn't a good Lucio last year, he's not this year, so now they're forcing the brick, and it just puts them behind it in a lot of situations. But I will say, though, that, you know, they're actually keeping Chris in for a reason, and we've seen that the general manager, he's been doing interviews as well, and he explained that Chris is actually an integral part to the team when it comes to communication. Now, in the history of the Overwatch League, communication doesn't win games. So you actually need to be good at the game too. So, you know, maybe reconsider that point. I get why you're feeling, Chris, but, you know, you gotta perform as well. Very quickly, would you rather have a decent Brigitte or a less than mediocre Lucio? Lucio at this point, like, I'm a prime example. You don't have to be a good Lucio. You don't have to be a good Lucio to do your job. Just press the speed boost, everyone else will run at them, and then you're doing your job. That's what I did last season. It's a similar situation to where you're just too good at the game. Too smart, some would say. Yeah, too smart for your own good. That's an issue every once in a while. However, we do have something special for you, or rather Reinforce once again has something special for you. Of course, it is Crunch Time. Crunch Time! And that's why you are breaking down some more action. I think specifically Asado plays to that for you. Alarm did a cool nano boost, but yeah, it's mainly a Rhino play. Mainly a Rhino play, because Asado comes in with the big shatter, and as such, they cap Junkertown. You gotta credit to Rhino on this one, but also, overall, I think that this was a fight that Philadelphia Fusion should have lost, but Alarm applied the Nana boost as well on Poco to keep him alive, and then Sato hits a nice shatter, so just a nice individual play coming out from Philadelphia as a whole to keep him alive. Because Gargoyle gets two during this fight. Yeah. He took down the opposing Widow, then he gets the Ana, which are great kills, but that's the equalizing. Just overall in the meta, I want to talk about. What I really liked about this Junkertown is it wasn't just like who has the better Widow. Yeah. Like this one was very much about the ground and pound, about the flex supports and the tank play, and I thought it was really refreshing to see a Junkertown that's not like, oh, our Widow's better, so we win. Am I doing too much of the Reinhardt thing? No, there's never too much. You've got Reinhardt. You've got a brand to defend. Lie to him. Yes. as a fellow Rhine main, I couldn't care less what they say. Okay. You do us Reinhardt's Look, proud. You're not caring everything. Less what we have to say.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being a Rhine main, by the way. Just hit me up on Twitter. Let me know. Yeah, let him know. But also, continue. I'm not going to change that. I'm not going to change that. I do want to very, very quickly get in a last question here. We are heading over to Blizzard World. Other than, please, Chris, play Lucio, is there anything else the Mayhem should be tweaking in order to maybe coming out on top here? I think what's something that the Mayhem's been doing is they've been trying to commit a lot into the Phillies backline, and you got to respect it, the play, but at some point you need to sort of help your front line. As you said, it was very back and forth in the front lines, and at the moment it feels like Carpe and Sai are going like 50-50, so you don't need to put as much resource into it and just try and focus on winning the front line fight. Carpe's a bit better. Carpe's better than Sai player? I think he performed better on Junkertown.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or just on that map. Hot takes. Hot takes. Oh. Well, we'll figure out what is going to happen on Blizzard World, which of these two phenomenal players will have the upper hand. We'll find out in the second half of that match, heading back over to Philadelphia. And make sure to stick around because afterwards we will be back with the Point Push Show. Don't go anywhere.
오버워치 리그 2020 시즌 2주차 필라델피아 퓨전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고요. 자, 2대0으로 필라델피아 퓨전이 앞서 있다 보니 아, 현지는 정말 열광의 도가니네요. 네. 쟁탈전은 좀 비등비등하고 메이엠도 가져올 만한 그림이 많았었는데 네. 쓰레기촌으로 가면서 퓨전의 운영이 조금씩 말리면서 네. 쓰레기촌 좀 일방적으로 퓨전이 좀 이긴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앞라인에 대한 어떤 힘겨루기가 좀 확실히 필라델피아 퓨전이 좀 앞섰고요. 난전일 때 뭐 포커의 어떤 그 위치 선정도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그 팀합적인 부분은 퓨전이 한수 있구나라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자리를 계속 잡으려고 디바랑 위도우랑 계속 도는데 그 사이에 앞라인은 조금씩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타 시간은 굉장히 긴데 그러게요. 이득은 못 보는 네, 그런 장면이 메이엠의 공격 때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변수는 되게 많았어요. 방패 내리자마자 들어오는 뭐 수면총이라던가 그래 위도우의 킬이 뭐 다른 느낌으로 서로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중요 장면에서 아무래도 카르페가 좀 좋은 에임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러면서 2대0으로 리드 자 대위기의 순간에 플로리다 메이엠이 됐습니다. 오늘 알람도 굉장히 잘하지만 강남준도 수면총이 두 선수 다 예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볼거리가 많았는데 양 팀의 안화들의 어떤 맹활약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볼만한 경기가 나왔고요. 자 이제 BQB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사야플레 선수는 위도우 카드로 쓰고 전체적인 히트스캔은 BQB 선수로 쓰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요. 자 맵은 블리자드 월드입니다. 블리자드 월드에서 필라델피아 퓨전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의 양상을 플로리다 메이엠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 디바도 디바지만 진짜 그 빙벽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군은 울릴 수도 있고 그러게요. 적군은 울릴 수도 있는데 오늘 근데 두 메이 모두 센스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센스나 이런 면 확실히 좋은데 아무래도 빙벽을 빠르게 울리려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 그런 데서 실패가 갈릴 것 같고요. 사실 그 2019년도 시즌 뭐 스테이지 3 때 나왔던 메이의 운영보다는 지금 진짜 많이 발전됐어요. 그때는 정말 미스도 많았고 제대로 한번 올려도 이제 찬사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기본이죠. 기본이고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케어나 반응 속도가 나오면 오 네. 잘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려고 추가적으로 네. 와 한 발 쏴보고 그냥 바로 벗고네요. 네. 정말 빨리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발 네. 쏘고 받고 이런 시간 한 5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걸 최소화하겠다고. 자, 네. 프로씬에서 사실 5초는 굉장히 큰 시간이 있어요. 크긴 하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정말 절대적인 기회가 뭐 두세 번 온다고 친다면 뭐 적은 시간은 분명히 아닌데 또 이제 연속권을 6대5가 되는 그림이 한 번쯤이라도 나온다면 또 카르페라면 믿어볼 만하죠. 네, 이 빈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왔어요. 빈벽 뒤 까다롭게. 시야를 막았고. 네. 자, 그러면서 약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오히려 사도가 중간에 위험했습니다. 아, 이거 저 힐벤 맞고 방밀까지 들어가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메이엠도 지금 무슈가 없어서 빨리 빼야 되거든요. 오, 야키! 자, 이렇게 되면 카르페를 잡아내면서 한번 무르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BQB가 오늘 맥크리 컨디션 되게 좋네요. 네. 집은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게 알람에 나눠가지고 왔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사도한테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메이엠이 지금 무슈가 없다 보니까 빠지는 게 느려요. 그러니까 속도가 자. 따라잡혀서 이거 강남진이 재우거나 크리스가 박밀로 잘 멈춰주고 도망쳐야 되거든요. 보죠. 슬슬 갑니다. 그 장면인데요. 나도 들어왔고요. 자, 야키가 계속 풀어 올리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근데 저런 게 참 역할 분담이 좋네요. 자 야키가 자는 턴에 진영을 일단 무너뜨리긴 했어요. 자 야키 생존기 다 빠졌어요. 자 그래도 야키가 본인의 빙벽을 올리면서 네. 충분히 뒤로 굴렀고요. 야 근데 그 사이에 중기가 좀 많이 따라왔거든요. 플러그 선수전 이렇게 되면 돈보라 싸움으로 전기가 되겠습니다. 먹방을 누가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졌고요. 자 이거 봐야 돼. 잘 먹었어요. 보고 네, 돼지 분쇄 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 카얀이 나 90%인데 좀 한 대만 치면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방금 내리면은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수면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순간 얼 수도 있고 자 빙벽 치고 눈보라 강을 돕니다. 디바위치 체크. 자 먼저 썼어요 아이비. 아 어렵고 석양으로 키워 석양으로 키워 봄. 자 일단 비큐비가 한번 위기를 견디게 해줬고요. 아이비가 어렵고요. 카르페어한테 강굴 마무리. 자 라인 자고 있는데 돼지 문제가 없어서 카라얀이 결정타를 날리긴 힘들었고 바꿔라면 사도가 이제 일어나서 나도가 그냥 다시 받고. 아 근데 비트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네.
자, 서로 자, 서로 날렸어요. 네. 서로 이거는 약간 좀 예측이었죠. 네, 내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이즈가 열려서 기회는 좋고 근데 아, 살렸어요 아, 지금. 아, 이게 이제 거점 게이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다가 카르페 진짜 성향이 약해가 가고 카랄 마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메이엠 조합의 단점이에요. 유실과 없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브리기테를 넣고 앞라인 싸움을 더 단단하게 가는 만큼 딜러진 궁극기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조합인데 그렇죠. BQB도 생각보다 잠잠했고 그리고 퓨전이 치고 빠지기를 잘하다 보니까 킬감을 잘 안 주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비트 타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라인에 대한 라인 아르트를 먼저 부숴내기 위한 조합을 플로리다 메이엠이 들고 온 건데 그걸 진짜 말씀이 좀 완급 조절과 순간 인기응변을 일단 견뎌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루슈가 있으면 좋은 점은 본인들이 불리할 때 빠지고 유리할 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템포 조절 주도할 수 있으니까. 아 빈병 각도까지가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올리자마자 오! 야 카르페가 오늘 진짜 꾸준한 힘을 보여줍니다. 아 뒷부분에서 올리고 뭐 다 터졌죠. 네, 2층을 점거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었던 메이엠 상대로 그냥 아예 각포까지 날리면서 확실하게 방벽 부숴주고 브리기트 방벽 없으니까 카르페가 그냥 2층을 에임으로 다 정리하는. 네. 그러니까 진짜 저 자리를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실효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프리딜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킬이 나온 거라 많은 득점이었고 그 눈보라까지 있는 턴이긴 했지만 이 점을 그냥 줬습니다. 자, BQB는 이거 이 점에서 막을 생각으로 지금 위도를 든 건데 좀 붕 떴어요 이러면. 이렇게 그냥 다시 바꿔야 되는데요. 눈보라 차이가 오, 있습니다. 저 지금 나노강아지까지 근데 표정 입장에서 그냥 고맙거든요. 아, 뭐 감사합니다죠. 네. 어떻게 우리 화물 밀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플로리다 메이엠은 이번 어떤 그 딜량을 통해서 야키의 눈보라를 완성했다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 턴. 근데 지금 힐러몽이 많이 밀려서 눈보라를 써도 알람이 그냥 나도가가지 사도한테 주면서 사도는 빠져나오고 허니아스트로가 비트까지 올리면 이건 안전하거든요. 어, 저 뒤쪽에 지금 브리기트한테 밀렸어요 알람! 자 그러면 깜짝이 잡아냈습니다. 야 근데 킬스도 자요 지금? 와. 와 근데 또 그 사이에 잘 들어갔어요 눈보라가. 아, 맞는 보라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알람이 어디? 카르페? 카르페? 와 살리러 가는 거 보세요. 야 진짜 그 정도의 어떤 중요 위치라는 거죠? 뭐 네. 물렸다면 뭐 두 명 세 명 오니까요 지금. 자 라인아웃 없었기 때문에 돼지문에 제대로 맞았는데 빈벽 케어. 아 야키도 빈벽 센스랑 반응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껴놨 또 퍼니스트로에 지금 비트가 있다는 거. 아마 직결 쓰면 이속 쓰고 빠지면 그 이후에 그림을 보겠죠? 그렇죠 직결 쓰는 거 보자마자 대신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비큐미가 뒤에서 지금 위도 자리 잡은 걸 봐가지고 공간을 안 주려면 아내가 밀집됐어요? 라인 올렸고 와 빈벽 야 저 빈벽들의 반응과 센스가 물론 잡히긴 했지만 정말 칼같이 올라오네요. 어, 카르페가 들어가다가 비큐미 위도한테 잡히고 시작한 한타라서 애초에 힘들긴 맞아요. 했는데 양팀 메이의 빈벽 센스는 그리고 아나들의 스매총 피지컬은 네. 아, 대단하네요. 야 BQB가 좀 이제 2회 자리에서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뒤가 열리면서 거기에 좀 시선을 끌리다 안쪽에서 케어가 좀 이제 안 됐었습니다. 자 그래도 2분 시간 넉넉해요. 자 근데 메이엠이 어쨌든 난자에서 두 번이나 잘 수비를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 눈보라 안 먹으면 눈보라를 한 턴 맞고 다음 턴에 아이비 눈보라 또 그 다음 턴에 다시 아키 눈보라로 완막 그러니까 완막 아니죠 3장 들어왔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면 어쩔 수 있죠. 자 이번 턴 야키가 얼리고 나서 아이고, 아하 빙벽으로 자연 또 와 진짜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공격적인 턴을 잡고 들어올 때 얼리다가 테로를 빙벽으로 올리고 눈보라를 밀까는 와 그래서 이제 깨고 좀 가려고 했더니 바로 또 순정 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노강화제를 저 조합에서는 뭐 위도한테 주지도 않고 또 라인이니까 라인이 나노강화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매뉴얼로 선수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아예 그냥 기억을 하고 있네요. 많은 연습력을 통해서. 오? 근데 중요한 건 눈보라가 네, 빠졌고 사도가 지금 잡힌 건 좀 크죠? 자 아이비도 얼고 또다시 다음 턴인데 어 카르페 잘 아, 와 강남진 재우는 거 좀 보고 싶은데 네. 정말 소리소문 없이 와가지고 야 근데 연달아 수면총으로 지금 계속 캐리하고 있어요. 아니 위도우는 얇아서 맞추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은 좀 커서 뭐 발가락 맞춰도 자고 저기 어깨마다 자고 뭐 정말 재우기 쉬운데 위도우를 중거리 이상에서 재웠다는 건 진짜 예측샷도 예측 와 힐베지 각 날아오는 각이 네. 그리고 지금 저 수면총이 뭘 의미했냐면 야키의 눈보라를 끌어당기는 딜량으로 이어져가지고 또 한 번의 정말 수비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아, 갖고 던지고 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눈보라. 근데 어, 자, 어! 아, 이거는 제대로 날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방패가 터진 걸 보고 눌렀는데 잘 안 들어갔어요, 서도. 자, 얼어붙고 나동아가 지금 나동아 조금 늦어 살았어요. 네, 늦어서 살았고 오히려 위기예요 지금. 자, 도망가야죠. 야, 도망가야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거 또 가져갑니다. 화물 밀고 가요 지금. 야키가 살아있긴 한데 뒤에서 알아요. 보고 있어요. 힐러 둘 다 보고 있어요. 멀어요. 와! 아, 기다렸어요. 먹잇감을 노렸던 카르페. 카르페가 똑똑해요. 굉장히 영리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을 에임이 아니라 머리까지 쓰는 선수. 오! 와, 끝까지 의심. 끝까지 의심. 모노 우리가 멀미날 뻔했는데. 네. 아, 근데 저걸 또 저렇게 넘기네요. 무슨. 아, 들어가네요. 참 좋은 팀인 건 맞아요. 지금도 이제 BQB가 위도우로 딜을 몰면서 균열을 내고 사드를 집요하게 노렸던 두 번의 수비 때문에 이거 진짜 3점은 안 주겠다 싶었는데 그걸 또 문을 엽니다. 네. 마지막까지 카르페 선수의 그 센스 있는 플레이가 좀 돋보였죠. 나올 거 예상하고 바로 부르고 섬광.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플로리다 메이엠도 공격 3점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그 공격 턴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느낌의 그림을 연출할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양 팀 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메이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법한 게 두 번째 경기를 막을 생각으로 앞쪽에 좀 포진해 있고 위도까지 네. 바꿨는데 세 번째 경기지 막판에 좀 아쉽게 뚫린 게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기서 만약에 3점을 안 줬다면 아마도 분위기가 좀 많이 넘어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결국에 만들어냈고 자 너프 카르페의 치어풀이 들어왔을 정도로 오늘 또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르페가 되겠습니다. 뭐 에이미야 뭐 사실 워낙에 재웠어요. 근데 사실 BQB는 옛날에 컨텐 시절부터는 원래 솜브라였는데 저 솜브라로 등장했던 거죠. 네. 솜브라 장인이었죠 정말. 이게 돌아서 EMP까지만 빨리 만들어낸다면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쉽진 않습니다. 이 조합 상대로 잘못 돌았다가 카르페한테 걸리면 잡히기도 가죠. 하고 궁극기 네. 채우는 게 사실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그래서 이렇게 중장거리 채워야 되는데 솜브라면 이렇게 때린다고 궁극기가 또 빠르게 오르는 경우는 아니라서. 자 그래도 이제 나름 어이구 걸렸어요. 예, 준석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 않는 선상에서 먼저 긁고 접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란을 해야 되고. 오, 홈팅? 근데 치고 나가기엔 좀 팀원들이 준비가 안 돼서 이게 피스가 또 자요. 자, 그리고 카라얀! 홈팅! 야, 아, 근데 아이유가 또 마무리하러 오네요. 예, 살렸나 싶었는데 결국 마무리가 됐어요. 네, 진짜 그 와중에 야키 빙동은 진짜 센스가 좋았고 저 비큐비가 좀 무리하게 걸렸는데 계속 저러면은 네, 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BQB가 잡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다음 턴 또 이제 폭행 이후에 EMP까지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이번 때는 무너지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메이엠 입장에서 지금 이번 턴에 노려야 되는 거는 BQB가 방금처럼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번 턴에 무조건 EMP를 먼저 써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카라얀이 먼저 놓은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퓨전이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턴이에요. 그렇죠. 알람이 나노강아지 사도한테 주고 그렇죠. 돼지부대 쓴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비큐비가 뒤에서 혼자 멍하니 멍때리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아마 템포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면 비큐비 빠지고 바꾸면 들어오자! 들어오자! 비경까지 위치 완벽해요 지금! 자, 방패 쳐줬고 이러면 돼지부세! 네, 이거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이걸 살렸어요, 강아지? 자, 그리고 6인 EMP! 6인 EMP! 야, 비큐비의 EMP가 어른할 때 교환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눈보라가 남아있어서 자, 비트가 오긴 하는데 자, 포코가 메카를 타면은 퓨전이 좀 견딜만 하겠지만 메카가 아직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르비 미쳐! 가르비! 자, 여기서 진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무기가! 아, 매드몸이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고일이 근처에 없으니까 내가 2층에 있어도 와. 잡을 애가 없다 이거죠! 야, 저런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나오네요! 야, 이게 당하면 정말 이 악물고 아, 내가 잘 쏘는 것 같은데 아 미친 저기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저게 똑똑하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3점 터치 나갈 때도 기다리고 있었다 구르기 송강 그 헤드도 이게 다 아이디어잖아요. 물론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플레이 함께 납니다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심리를 잘 파악하다 보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어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방금 그 플레이어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완막까지 충분히 가능한 이거 이제 집겼으면은 이 속으로 접고 빠졌을 때 아이비가 만약에 눈보라까지 만든다면 이거 완막이에요. 저거! 우와! 야, 서로 밀쳐내고 카라얀이 뒤를 돌 때! 야, 석양 마무리! 야, 뒤는 각 풀고 앞은 석양이면 이거는 뭐 카라얀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요. 이지선단을 제대로 제공하면서 카라얀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2층을 일단 먹긴 먹었는데 빨리 빠져야 됩니다. 이거 빠지다가 잡혀 날려. 아, 가고일 안전하게 빠지라고 각폭 비트까지 빼줬어요. 자, 이러면 보답을 해야죠. 카라얀이 맞고 나노강을 주면서 카라얀 돼지분세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비의 눈보라가 93%. 자, 그거 믿고 있습니다. 카라얀은 두 손에 망치엠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눈보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리하던 버튼이 걸렸고요. 결국 1점도 내주지 않나요? 마지막 포코만 누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고요. 사도 이거 근데 인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밟을 수밖에 없는 메이엠이 하나씩 정리되는 그림이죠. 어이구. 아, 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예, 개혁해요. 그렇죠. 팀전이었죠, 팀전. 네, 그렇죠. 개인전이 아니라 근데 팀전. 근데 퓨전이 진짜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클러치 능력에다가 팀플레이도 좋고 중요할 때마다 누군가 해줘요. 아, 근데 이번 수비는 진짜 카르프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완급 조절이 진짜 뛰어나요. 치명적인 거가 되다 보니까 메이엠이 기회를 잡은 것 같으면서도 그 기회를 못 살리고 그러니까 퍼니스트로가 진짜 중요할 때마다 잘해주고 있고 알람도 잊을만하면 기가 막힌 수면총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퓨전이 본인의 홈스탠드에서 완벽한 이승을 만들어내네요. 단순히 이게 막 피지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궁을 쓸 때 성공할 만한 상황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설계. 네. 예. 나노 강아지 쓰고 라인 밀어낼 때는 아이비가 항상 상대 테러를 막는 빙벽을 올리고 돼지문세 쓸 때는 항상 포코와 각폭 올려서 방벽을 터트려주고 이게 되다 보니까 궁이 계속 잘 들어가는 거고 예.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림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환호를 받을 만한 경기를 필라델피아 퓨전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관중들은 더 많은 시간의 경기 원했겠지만 내용은 진짜 알찼습니다. 뭐 네. 3대0, 3대0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오늘 3대0 끝이 났습니다만 아 정말 필라델피아 퓨전이 얼마나 강팀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자. Fusion picking up this big win. I'm joined by star support Funny Astro for the Philadelphia Fusion now. Funny Astro, this is a big moment for you because you got to play your first OWL match in home on the main stage. How did it feel, man? Feels amazing. Like the energy is so good. It makes us play so much better, I think. Yeah. Well, you know, speaking of the energy feeling so good, I mean, next week you guys are going to be heading over to DC. You will be taking on the New York Excelsior, which is a really good team. Oh, dear. Oh, dear. And that may not be there. So are you guys prepared for that hardship, for going on the road and maybe not having that energy from the crowd? Yeah, I think it's going to be easy. We're really strong right now, so we should do good next week. I like the confidence. You guys are really strong right now. Florida looked really good
yesterday. I think a lot of people were expecting this matchup to be very close. I was hearing rumblings 3-1. Maybe, you know, we can go the distance here. But it seemed as if you guys were able to dismantle them. What was that game plan? What did you guys conjure up with the coaches in the back to try and get this thing moving in your favor? We watched their match back yesterday. We saw they only really have one strat. So we just planned to play against their one strat. And it was pretty easy once we had that set up. So you out here saying that they're just a bunch of one strat ponies, one strat, one tricks. Yeah, pretty much. Wow. I didn't say it. He did. Now, next time we're going to, you know, obviously see you guys in D.C., but hopefully you get another opportunity to come out here and play for this amazing crowd once again. So any last words you want to say to this Fusion audience here today that joined you at the Met? Thank you guys so much. It's been amazing today. You guys are incredible. There you have it, folks. Funny Astro. And one more time for your Philadelphia Fusion. Ne. 확실히 이제 인터뷰를 들어봐도 정말 알고 접근했구나. 네. 예. 그러니까 딱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이 메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뭐 말하는 인터뷰만 봐도 상대가 아나보리 원전력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은 카운터 전력으로 네. 그냥 한 전력만 썼는데 이겼다. 그러니까 박밀이 됐던 뭐 직결 이후에 한 방이 됐던 얘보다 2석 올리고 나서의 뒤로 빼는 거에 다 맞물리다 보니까 네. 버니 에스트로가 그 정도로 이제 그 완급 조절 그래서 상황 판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뭐 지원가뿐만 아니라 뭐 앞라인 그리고 특히나 딜러진의 어떤 완벽한 성장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사급의 패턴을 그리고 그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오늘 정말 좋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는 3-0이었는데 진짜 볼만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경기. 경기의 내적 측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경기였고 오늘의 플레이오더 매치는 사도 선수인데 아 오늘 잘 들어왔어요. 대지문도 잘 들어왔고 콤보 자체가 일단 안 죽는 라인아트가 제일 잘하는 라인아트거든요. 그렇죠. 아 깔끔한 거리 조절. 네 깔끔한 거리 조절도 있었고 순간적으로 오늘 진짜 상대하는 그 카라얀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들어왔다가 오히려 거기가 사지가 됐던 장면도 있었고 물론 이제 라인아트 생존에는 아군의 케어가 중요한 건 맞지만 일단 라인 본인도 생존에 신경을 써서 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케어를 해도 라인이 방패 내리고 들어가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사도 선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카르페 선수가 버티는 중간에 킬을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결과가 3-0이에요. 아 근데 대단한 거는 지금 오늘 나오지 않았던 라인업이 뭐 서브 탱커의 퓨리, 딜러의 이코, 희수 그리고 칩사. 정말 네. 칩사. 예, 둔피장인 칩사까지. 네. 이게 어떤 메타가 와서 칩사. 정말 네. 칩사. 예, 둔피장인 칩사까지. 네. 이게 어떤 메타가 와서 희수 생일까지 지나면은 야 진짜 이거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퓨전이 올해는 진짜 본인의 만족할 만 스포까지 갈 수 있겠구나. 네. 어 뉴욕대 퓨전 필라델피아 퓨전 와 이거는 무조건 본방 선수죠. 네, 보스턴과 휴스턴도 있어요. 아, 뭐 예 있죠. 예 그거 봐야죠. 네, 파리 워싱턴은 예. 작년에 제 기억에 왔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두 팀 다. 이날 저희가 아니죠? 아닐 거예요. 아닐 걸 기억하네. 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할 수도 있어요. 배신자 같은. 예, 아무튼 뉴욕과 필라델피아 퓨전의 첫 경기 그리고 보스턴과 휴스턴의 경기 그리고 파리와 워싱턴 오늘 이제 그 간간히 채팅을 보니까 경기 수가 좀 너무 적다 아쉽다 이런 글들이 좀 있었는데 다음 주 일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에는 네. 이제 세 경기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면은 갑자기 경기가 네. 몰아칠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이른 시간부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돌아온 일요일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기수 그리고 정현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